많은 나라는 강물을 국경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홍수나 범람으로 인해서 강물의 지류가 바뀌게 되면 나라의 국경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분쟁을 잘 조절합니다. 하지만 네팔과 중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NTD 텔레비전에서는 중국이 강물의 지류를 억지로 바꾸면서 네팔의 영토를 야금야금 차지하며 약 45만 평을 중국의 영토로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는 2005년 이후 중국과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런 회담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IN 통신은 네팔 정부는 국경 문제로 중국 측을 자극하지 않고 국내 비판도 피하고자 회담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네팔에서는 더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향후 네팔이라는 국가 전체가 티베트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중국과 혈맹 국가인 북한은 오히려 압록강 건너편 중국의 국경을 설정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 북한은 국경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중국 국민들을 사살해가면서까지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 3명이 북한에서 사살된 일을 두고 북한에 직접 엄중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는 북한은 중국 내에서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는 위구르족에 몰래 무기를 밀매하다가 중국에 걸려서 난리가 났던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위구르 자치주는 대만, 홍콩, 티베트, 내몽골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독립될 가능성이 큰 국가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만약 위구르 지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받아서 독립의 움직임이 벌어지거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 국가 안보에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되는 셈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에서는 북한 정부를 자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은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점령 방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여러 개의 국가가 통치할 수 있도록 4개국 분할안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제안해놓은 상태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이 최고의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어쩌면 서로가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국경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서로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압록강은 하천의 범람과 홍수에 따라서 지류 변동이 잦았던 하천인데요. 이 하천도 중국, 네팔 간 국경처럼 변동된 하천의 지류로 인해 생긴 땅을 차지해서 국경을 그어버리게 되면 수십만 평의 영토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곳 중에는 황금평과 신도가 있습니다. 황금평과 신도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위치한 땅인데요. 원래는 압록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섬이었지만 압록강의 지류가 변경되면서 북한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한반도 외 영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황금평 땅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황금평 땅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반중적인 입장을 은연중에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이 밀월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친미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를 3번 만날 동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은 단 한 차례 만나질 않았는데요. 때문에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가 더욱 삼엄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신도군과 황금평에는 대대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특이하게 황금평, 신도성, 위화도 지역의 개발을 중국 공산정권의 독자적인 투자가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 같은 자유민주진영의 자본이 투자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지역 내 경제개방 특구 지역은 중국 자본이 없이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콩은 황금평, 그리고 대만은 위화도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과 대만, 그 중에서도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VOA에서는 북한 위화도에 진출한 대만 기업을 취재하며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을 지구 위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고 언급했고 아직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문제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자본을 대신해서 친미 성향의 대만과 홍콩 자금이 북한에 투자될 경우에는 북한의 서구화, 자유민주 방향성에 맞는 개혁개방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해바다의 항구에 호시탐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둥베이 지역, 그러니까 지린성의 조선족자치주 헤이룽장성 1호는 동해바다 그리고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한 항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의 나선항 같은 곳에 대대적인 투자와 99년 조차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VOA에서는 중국이 나진항에 이어서 청진항의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섬, 황금평, 위화도의 개발과 친서방 자본의 투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국제정세 분석학자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외교적 관계가 형성되면 휴전선에 배치된 전력을 압록강이나 두만강변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팔 등에서 자행되는 강제적인 국경 침탈 행위는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북한은 친중 성향의 정책 집중보다는 미국,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그리고 언론과 출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